무덤이 한눈에 봐도 엄청 커요. 아, 이게 규모를 보면 크니까 이게 왕릉이나 고분 아닐까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덤이 한 개가 아니에요. 저쪽에도 지금 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서는 모양이 특이한 거를 모르겠거든요. 새고모가 안 보이는데요? 드론을 올려서 한번 무덤을 내려다 봐야 할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뭐 좀 다를까요? 지금 열쇠 구멍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오, 이렇게 보니까 열쇠 구멍 모양이 보여요. 붕어빵 같기도 하고요. 진짜요. 면적을 봤을 때도 아파트 단지 하나랑 비슷한 규모예요. 진짜 큰데요? 대체 누구의 무덤이길래 독특한 무덤을 만든 걸까요? 보통 인물의 무덤은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따 무덤이 크다. 아따 크네요. 두 마리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모양. 그러게요. 물고기가 많네요. 뭐가 들었을까? 뭔 금부화가 들었을까? 또 모양이 독특해서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제프 씨 말 듣고 보니까 계속 그 무덤이 큰다는 거는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만 크게 모아두는 거니까 여기는 크니까 왕의 무덤 같고요. 저기는 조금 더 작으니까 왕의 세자의 무덤 같고요. 역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무덤 모양으로 봐서는 꼭 그 열쇠의 구멍 모양인데 열쇠 장인이나 어떤 무인의 무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비에서 낳고 자랐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덤의 유형이 전라도 지역에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영산강 유역에서 같은 형태의 고분이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아, 일대서만? 네. 아니, 근데 대체 왜 무덤을 특이한 모양으로 만든 걸까요? 이 무덤 궁금하시죠? 네. 제가 그 미스터리 풀어드릴게요. 해설사님. 이 무덤의 정체는 바로 장고분입니다. 장고요? 우리 악기 장구를 닮았다고 해서 장고분이라 합니다. 그러네요. 일본에서 4-6세기 정도에 유행했던 무덤 형식인 전방 후원분과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진짜. 네,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뭔가 또 좀 닮은 듯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오랫동안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 형식이 서로 닮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이 일본과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1993년과 95년 1차, 2차 발굴 조사 결과 일본에서 가져왔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물들은 삼국시대 마한 지역 주민들이 만든 유물들이었습니다. 다만의 유물. 실제로 마한인들은 다양한 고분 만들기를 좋아해서 이런 고분, 저런 고분, 다양한 형태의 고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장고분이 국가 간의 교류를 증명하는 만큼 귀중한 유산이라고 합니다.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공은 외와 교류했던 마한인 또는 마한에서 교역했던 외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았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